올해의 DJ. 그렇습니다. 오, 정말 큰 상인데요. 네. 2021 연예대상 올해 DJ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축하합니다. 박명수 씨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DJ 박명수 씨는 라디오에서 재치 있는 입담과 주옥 같은 명언, 안정적인 진행 실력으로 올해의 DJ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의 DJ 박명수의 라디오쇼 DJ 박명수 씨입니다. 예, 올해 DJ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꽃다발도 챙겨주시고요. 네, 아니요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라디오를 제가 지금 KBS 아닌 곳에서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라디오는 아, 뭐 요즘 뭐 OTT다 뭐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도 라디오는 계속 살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매일매일 생방송하면서 출근할 때 제가 일이 있구나, 오늘도 나가서 일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라디오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라디오를 사랑해야만 DJ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훌륭한 프로듀서 우리 이제 현인철 PD, 저희 또 얼마 전까지 함께했었고 우리 김홍범, 송윤선 PD, 그리고 6, 7년 함께했던 우리 주희 작가, 그리고 세은이,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TV에서도 받고 싶어요. 라디오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항상 남편 잘 되라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한수민 씨, 그리고 우리 민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마이케는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내년엔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